이번에 저도 95점 맞았어요.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95점, 90점 이렇게 맞은 거. 그런 경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요게 세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답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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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이 답이에요. 근데 선택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선택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답이 옳지 않은 거니까 뭐가 돼야 되는가? 니은 디귿이 답이 돼야 돼서 요게 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옳지 않은 것 거의 이 K형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 거의 안 풀었잖아요. 그래서 기억 리을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 리을 있으니까 이걸로 이걸 바로 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00점이 안 나온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2018년도 서울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해놓고 기억 디귿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기억 리을 기억 리을 찾아도 없어. 기억 리을이 왜 없지? 자 계속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이구나. 아 그럼 요거 요거구나 해서 찾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건 2018년도 서울에서 또 옳지 않은 것 한번 나왔었어요. 아 그게 뭐였었냐면 양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을 가르쳐주고 옳지 않은 것 그럼 음성 피드백 찾는 걸로 해서 나왔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기억 리을이 찾아서 선택지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니은 니은 이렇게 했는데 요번엔 이걸 기억 리을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세 문제 다 그랬어요. 세 문제 다 이걸 해놓는 바람에 이 중에서 어떠한 한 군데 세 개 중에서 하나에 낚이면 나갔지. 하나 낚이면 95점 맞는 거죠.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에요. 낚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꼭 얘기했어요. 항상 얘기했어요.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동그라미 치고서 답을 찾고 동그라미 치고 답을 찾고 알죠?